이지 아나운서, 오늘 아침 출근길 어떠셨나요? 좀 춥지 않았나요? 맞아요. 요즘 만개한 꽃 보면서 봄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겨울로 다시 돌아갔나 싶게 춥더라고요. 겨울옷 다시 꺼내야 하나 고민도 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요. 4월에 때아닌 한파특보가 내려져서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졌다고 합니다. 때아닌 서리가 내린 곳도 있어서 농민들은 더 애를 태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치악산 중턱에 활짝 핀 복사꽃이 싱그러운 봄을 알립니다. 거리 곳곳을 물들인 봄꽃은 춥고 길었던 겨울을 털어내고 도심에 생기를 더합니다. 하지만 14일 아침은 봄을 시샘하듯 뒤늦게 찾아온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전날보다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진 날씨에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옷깃을 여미며 걸음을 재촉합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둔 겨울용 외투를 다시 챙겨 입고 나선 시민들도 눈에 띕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나왔는데 좀 추운 것 같아요. 지난 13일 밤 10시를 기해 도내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14일에는 설악산 대청봉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8도를 기록하고 철원과 춘천 등에서는 서리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꽃샘추위에 더 치명적인 건 과수 등 농작물입니다. 특히 지난 3월 유난히 포근한 날씨로 꽃이 일찍 피어 냉해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한해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들은 지난밤 한파 소식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춥다고 해갖고 아침에 일찍 한 5시쯤 나와서 계속 온도 체크를 해보고 그랬는데 서리도 안 오고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은데. 4월에 산지가 아닌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건 지난 2004년 특보 기준이 바뀐 뒤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15일 아침 절정에 이른 뒤 차차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농작물이 저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5일 아침에도 밤사이 맑은 날씨에 바람이 약한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이 14일과 비슷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14일보다 조금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원 내륙 대부분 지역과 산지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많겠으니 유난히 포근했던 3월, 뒤늦은 4월의 한파 등 오락가락하는 날씨 탓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다혜입니다.